합리적으로란 말이 나오면 그게 뭐라고 해석되냐면 밑도 끝도 없이 표현하시오. 그리고 광고직 입사 문제. S그룹의 광고직 입사 문제. 광고직. 광고직이면 또 얼마나 참신한 문제가 나올까요? 완전 창의력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건 완전? 창의력이죠. 정답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 문제. 그렇죠. 이거 나를 광고 이런 거 아니죠? 최악이야.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무 싫어. 나를 광고해라. 너를 세이지 해봐라. 싫어. 밑도 끝도 없지. 나 어떻게 세이지 해. 저번 게 PT였는데. 저번 게 이걸 그러니까. 팔아봐라 이거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다르겠지. 아무렴. 다르겠지. 그 프로 보기 전에 여러분들 다 이제 광고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광고 하신 거를 저희가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광고요? 아, 우리 광고 찍은 것도 나오나 보다. 뭐야? 뭐야, 누구야? 우와! 그래, 이거 좋아. 멋있어. 가장 최근에 광고를 찍은 분이 랩몬스터죠? 네. 첫 광고였죠, 그 얼마 안 됐어요. 커피? 그 자리에서 가사를 써서 이제 완성을 시켜서 래퍼들이 보여준다, 약간 이런 건데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아예 무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이크를 하나 주시고 여기 왔지 뭐 있지 없지 뭐 이러면서 계속했어요. 한 시간 사고를 끙끙거려서 그래갖고 네. 네 재밌었어요. 네, 나름대로 아니 잘하더라고. 끼가 워낙에 있어서 식생활 용어가 된 곤방사수란 문구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시오. 곤방사수 아이고야 창의적으로란 말 좀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문제에서 창의적으로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안 창의적이지 않나? 저는 이제? 창의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뭐라고 해석되냐면 밑도 끝도 없이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이걸로 들려야지. 야, 우리는 모델이나 해야 돼. 이게 아이디어가 없어. 어렵네요. 자, 다 썼습니다. 아, 길어. 그냥 장오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뇌색 남들 어떤 아이들일 수 있을지. 뇌색 시대 문제적 남자 저격하세요. 이렇게 발음이 부족하네. 저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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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 같은 거 들고 나도 괜찮겠다. 뇌색 시대 문제적 남자 본방 저격 빵야 빵야. 네 좋네요. 주로 네. 시청자 입장에서 총 맞는 게 기분 좋을까? 실방구보다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자 저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본방이라는 메리트를 사람한테 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본방을 봐야 되는지. 그래서 약간 뭐 싸움할 때 이제 싸움은 선빵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빵. 싸움은 선빵. 먼저 치는 놈이 이긴다. 그렇죠. 선빵 이게 약간 먼저 보는 방송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은 선빵, 방송도 선빵, 선빵 사수. 선빵 사수. 이런 식으로 싸움은 선빵, 선빵은 선빵.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네. 그냥 단어를 잘했습니다. 괜찮은데요, 선방. 자, 일단 뭐 전문가 의견 좀 들어봅시다. 예. 자, 전문적 남자들 저희 의견 들어보셨죠? 아, 예. 오늘 저 성적순대로 앉으셨잖아요. 네. 광고 대행사 가면 그 성적순이 거꾸로 가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수학적인 면도 필요하고 감성적인 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성적인 면도 다 필요한 게 광고인데 어떤 한 소재를 가지고 그거를 엉뚱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면 그것들이 보면 광고 대행사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떤 시작부터 달라야 되는 이런 면들을 좀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많이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어떤 단순한 문제에서 발견하는 거죠. 네. 뭐 랩몬스터 씨가 그거를 양쪽을 다 잘 어울려서 지루했던 말을 조금 신조어로 좀 바꾸면서 의미까지 전달될 수 있는 거를 좀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간발의 차이지만 다들 잘하셨어요.